근데 이번에는요, 더 큰 게 옵니다. 이번에 병원비를 최대 7천만 원까지 7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거의 외제차한테 값 아닙니까? 아, 그럼요. 왜? 자, 병원비 최대 7천만 원까지 줄이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병원비 줄이는 방법, 암을 막아라. 아, 그러면 암만 막으면 7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이자 또 치료 비용 또한 많이 드는 질병인데요. 우리가 치료 비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폐암의 치료 비용이 약 4,657만 원, 그리고 간암의 치료 비용은 조금 더 많아요. 약 6,623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게 암에 걸렸을 때 치료 비용이 약 한 2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게 이렇게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7년 전에 암이었는데 이건 희귀암이에요. 다리에 네? 이제 6종 암이라고 해서 야, 이런 희귀암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일단 수술 비용도 비싸지만 거기에 맞아. 대한 치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예, 들어가야 되고 대한민국에는 이걸 재난적 의료비라고 그래요. 내가 가계 지출에 10에서 40%가 의료비가 넘어가면 거의 재난으로 보고 재난이 그래서 진짜 암은 한 가정이 이걸로 정말 박살 날 수 있겠구나. 이게 예.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